프레스를 할때 타이트하게 한다고 이렇게 꽉 잡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몸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어딘가를 쥐어짜는 힘들을 많이 강하게 주고 들면은 더 무겁게 느껴지고 더 피로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연습을 하셔야 하는 건데, 이걸 들 때, 그리고 몸을 타이트하게 할때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냅두고 여유 있게, 저는 일부러 여유 있는 척을 하면서 들라고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유 있게 들면 어떤 느낌인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흡도 사실 미리 머금고 하는데, 미리 머금지만 그 안에서 여유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여유 있게 하고, 자, 일부러 설명하려고 호흡이 빠졌는데, 들고 나서 내가 얘를 가볍게 들고 싶다고 이렇게 미는 것보다 부드럽게, 불필요한데 힘 빼고 눌리면서 자연스럽게 미는 게 훨씬 더 바벨의 무게를 내가 받아들이기도 좋고 힘쓰기도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